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사남매 엄마 피아니스트 김경진입니다. 오늘은 찬송가 반주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코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.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시죠? 도레미파솔라시도.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자면 C 도가 C가 됩니다. C D E F G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위에 도도 있죠? 이것도 마찬가지로 C, D, E, F, G, A, B, C, D, E, F, G, A, B 이렇게 진행이 되죠. 다 똑같이 반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옥타브 안에 이 C에서 B까지에 걸쳐서 코드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. 악보에 보시면 악보 위에 C, D, F, G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코드를 나타내는 표기인데 우리가 코드를 먼저 배워야 그것을 보고 칠 수가 있겠죠. C 코드는 도부터 시작합니다. 도, 도에서 세 번째 음인 미, 도에서 다섯 번째 음인 솔. 이렇게 도미솔. 이게 C 코드입니다. 마찬가지로 한 옥타브 올려서 이것도 C 코드, 한 옥타브 내려도 다 C 코드가 되겠죠. D 코드는 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레, 가운데 음을 흰 건반이 아닌 검은 건반을 반음으로 올려서 파샵, 라, 레, 파샵, 라, D 코드입니다. 그 다음 E 코드, 미부터 시작합니다. 미, 가운데 음을 반음 올려서 솔샵. 다섯 번째 음은 시, 시가 됩니다. 미, 솔샵, 시 해서 E 코드. F 코드, 파부터 시작합니다. 파, 세 번째 음 라, 다섯 번째 음 도. F 코드입니다. G 코드는 솔부터 시작합니다. 솔, 세 번째 음 시, 다섯 번째 음 레. G 코드입니다. A 코드는 라부터 시작하겠죠. 라, 가운데 음을 또 반음 올려줍니다. 도샵 미, 라 도샵 미. A 코드. 마지막으로 B 코드입니다. B 코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. 첫 음이 B로 시로 시작합니다. 가운데 음 반음 올려서 레샵. 다섯 번째 음을 파를 치지를 않고 파 샵을 칩니다. C 레샵 파샵 B 코드입니다. 이렇게 해서 C 코드에서 B 코드까지 배워봤습니다.